안녕하세요. 이만석입니다. 자, 오늘은 며칠 전에 제가 그 포도주 두 병을 마트에서 샀습니다. 9,900원을 주니까 1 플러스 1으로 두 개를 구입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한 개에 한 5,000원 정도 친 포도주죠. 여기에는 균을 넣지 않았습니다. 그리고 제가 어제 이제 균 검사를 했죠. 하니까 실제로 이제 그 뭐 균이 뭐 이렇게 한두 마리밖에 보이지 않았죠. 여기는 이제 저희들 유원 플러스균, 이제 요 새로 이번에 나온 유원 플러스균을 한 스푼 안에 1g짜리 스푼이 있습니다. 한 스푼을 넣었는데 와인 냉장고에 넣었다 보니까 별로 균이 안 나왔습니다. 너무 이제 온도가 낮다 보니까 안 나와가지고 지금 실온에 이제 여기 온도가 지금 한 12도, 13도 정도 됩니다. 실온에 제가 하루를 더 두었습니다. 그래서 내일쯤 제가 미생물 검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실제로 이제 미생물이 어떻게 되는가 보고, 오늘은 이제 밤입니다. 저녁이고 이제 제가 또 마치고 가야 되는데 괜히 참 술 한 잔이 생각납니다. 그래서 균을 안 넣은 와인하고 이제 유원 플러스균, 이번에 새로 나온 유원 플러스균을 한 스푼 넣은 와인하고 술 맛이 이제 어떻게 바뀌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요거는 이제 저희들이 밀폐를 시켜놨죠. 자, 이렇게 해서 일단 이렇게 조금 따랐습니다. 따랐고, 자, 그럼 요거는 균을 넣은 겁니다. 자, 균을 넣은 와인입니다. 자, 요 맛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. 제가 다른 맛은 잘 못 보는데 이 술 맛은 제가 되게 잘 봅니다. 자, 우선 아무래도 이제 이 술이 조금 균 넣은 이 술이 조금 땡깁니다. 요거 먼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포도주 맛입니다. 뭐 그렇게 특별한 건 모르겠습니다. 자, 그럼 요거 이번에 새로 이거 아무것도 안 넣은 거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그냥 먹으면 그대로 가서 물을 한 잔 조금 먹고 먹겠습니다. 이게 이제 앞에 그 맛이 남아 있으면 정확한 맛을 모르기 때문에 물로 조금 헹구고 먹겠습니다. 자, 요거는 이제 균을 안 넣은 거죠. 네, 안 넣은 이제 그냥 뭐 일반 그냥 포도주입니다. 그냥 그대로 가온 거. 좀 차이가 납니다. 맨 마지막에 이제 그냥 처음에는 같은 포도주 와인 맛인데 이렇게 넘길 때 이제 술이 좀 새하게 마치 이제 소주 먹을 때 이제 그 새한 맛이 여기는 좀 강하게 납니다. 약간 이제 조금 이제 씁쓸하죠. 굉장히 새한 게 좀 가고, 이쪽에는 아까 그런 게 없었는데 한 번 더 먹어보겠습니다. 확실히 차이 납니다. 이제 처음에는 그냥 비슷합니다. 처음에 입에 딱 들어갈 때는, 혀에 들어갈 때는 비슷한데, 이제 이 그냥 요거 5,000원짜리 와인은 딱 넘길 때 소주 맛이 납니다. 새하면서 소주 맛이 나서 약간 이제 인상을 찌푸리게 되는데, 요 이제 유원 플러스균을 한 스푼 넣은 거는 처음에는 그냥 와인이에요. 그냥 뭐 보통 술인데 먹는 김이 되게 좋습니다. 새한 게 많이 사라졌습니다. 그렇지 않습니다. 영 맛있습니다. 이 5,000원짜리 와인이 갑자기 2만 원짜리 와인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. 균 한 스푼,
이제 요원 플러스 견 한 스푼 넣으니까 맛이 딘 느낌이 굉장히 부드러워졌습니다. 자, 아, 또 술을 남기는 법이 아니죠. 한번 이거 마저 한 마시 보겠습니다. 안주가 필요합니다. 이게 새합니다. 뒤에 그게 별로 기분이 안 좋습니다. 자, 오늘 9,900원에 1 플러스 1 한 와인 두 병을 사서 3일 전에 요원 프로스균을 한 스푼 안에 1g짜리 스푼 하나 넣은 거하고 안 넣은 거하고 시험을 해봤습니다. 확실히 넣은 게 목 능김이 처음에는 둘 다 그냥 비슷한 맛인데 확실히 목 능김이 이제 유인규 요원 프로스균을 넣은 게 훨씬 부드럽다는 거. 여기는 소주 그 끝맛처럼 새한 게 처음에는 이제 부드럽게 넘어가다가 뒤에 새하게 이렇게 넘어가는 그게 느껴졌습니다. 그게 좀 약간 뭐 싼 와인의 맛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별로 그런 걸 느꼈습니다. 자, 오늘 여기까지 실험해서 지나왔습니다. 자, 감사합니다.